안녕하세요. 허모 사피엔스의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맥주를 가지고 오신 거죠? 오늘은 크래프트 브로스의 라이프 IPA 시리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SNS에서 화제였고요. 맥덕들 사이에서는 그 인기가 여전히 현대 진행형입니다. 또 뉴 잉글랜드 IPA는 안 먹어봤냐라는 저희 유튜브에 질문이 있었고 했어요. 이거는 뭐 굳이 맥주를 좋아하지 않아도 소장하고 싶은 패키지. 그건 뭐 완전 소장각이죠. 네. 라이프지나 크래프트 브로스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은데요. 잠시 후에 하고 시험부터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사진 속 인물들 이름 정도는 이야기해드리면 요거는 마릴린 먼로, 요거는 체게바라, 얘는 윈스턴 처칠이네요. 다 친구네요. 그러면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홈페이지 가가지고 찾아봤는데요. 그 ABV가 6.5%에 IBU가 29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 맥주가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아마 홉 종류 정도만 다를 거예요. 그럼 한번 마셔볼까요? 네, 마셔. 자, 그러면. 이게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출시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마릴린 먼로, 체게바라, 그다음에 처칠이니까 순서대로. 이제 저희가 이게 나왔으면 보시는 분들도 너무 한꺼번에 왜 안 했는 했는데 제가 세 개 모아서 하느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자 한번 벌써. 호평이 네. 쫙 올라오네요. 자, 네. 그러면 한번 드시면서 이거부터 한번. 네. 네, 얼른부터. 이게 각각 먹고 이야기했으면 맛이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교가 되니까 맞아요. 어떤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얘 나왔을 때,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가 나온다는 게 계속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유는 가장 신선할 때 먹는 게 좋긴 한데 네네네. 신선할 때도 한번 먹고 이제 세 가지를 비교, 네. 향 비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한 거거든요. 네. 이 자연의 현상이 좀 놀라워. 저는 지금 저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거는 좀 약간 오렌지 향 같은 네. 향이 좀 나고요. 여기서는 이게 체게바라인데 더 강할 줄 알았는데 약간 레몬 향 같은 게 나요. 그리고 처칠은 되게 처칠답다고 해야 될까? 약간 구아바 같은 맛이 향이 딱 나더라고요. 세 가지 모두 뉴 잉글랜드 IPA라는 스타일이고요. 네. 간단하게 뉴잉이라 부르는 뉴 잉글랜드 IPA는 IPA는 기존의 미국 IPA의 반대적 이미지입니다. 흔히 미국 IPA는 정확히 말하면 웨스트 코스트 IPA, 즉 미 서부의 태평양 근처 캘리포니아 남부를 중심으로 발달한 네. 스타일이고요. 서부 해안. 예, 서부 해안. 발달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것에 반대되는 비동부를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말하며 네, 네. 이곳에서 발달된 IPA가 뉴 잉글랜드 IPA 또는 Any IPA 또는 뉴잉이라고 합니다. 아, 네, 뉴잉이요. 네. 예, 이런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보시듯이 뿌옇게 탁한 거고요. 맞아요. 예, 엄청 탁해요. 네. 탁함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많은 곡물들을 첨가하거나 해서 그런데요. 질감은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IPA인데도 쓴맛은 좀 적고요. 주스라든지 칵테일 같은 느낌을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세 가지 맥주 스타일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홉의 종류인데요. 마릴린 먼로는 시트라와 이키놉스 홉을 사용했고요. 체게바라는 시트라의 갤럭시 홉을, 세 번째 윈스 처칠은 이니그마와 심콕 아말리로 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시트라는 광범위한 과일 풍미를 내는 홉이고요. 그다음에 이키놉스는 메론이나 오렌지 껍질, 라임, 신선한 고추향이. 그래서 마릴린 먼로는 드시는 분들은 약간 스파이시가 약간 느껴진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매운맛이 예, 살짝 예, 느껴지는 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홉 같은 경우에는 열대 과일에서 핵과류, 그 핵과류라고 네.
안에 그 씨가 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핵발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블랙커런트까지 다양한 풍미를 지니고 강렬하고 자극적인 품종이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샐러드나 오이 같은 신선한 채소 맛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니그마 홉은 핵과 멜론의 풍미, 그리고 심콕은 소나무에서 나는 향긋한 파인향 또는 자몬향도 약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말리로 향은 꽃향, 시트러스 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홉들이 다양한 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셨을 때 이런 향들 차이가 느껴졌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뉴 잉글랜드 IPA의 역사라든지 홉의 혈통이나 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올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네네. 지금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쓴맛을 좋아하거든요. 아, 제 인생은 IBU다. 제 인생은 IBU다. 저처럼 맥주를 얼마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마시기에도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편하게 마실 수 있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캔을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라이프지 로고라든지 사진이 눈에 먼저 띌 거고요. 네, 네. 라이프지 하면 또 워낙 유명하니까 네. 뭐 간단히 오늘 소개해 드리면요. 1936년에 헨리 루스가 창간한 사진 잡지입니다. 아, 사진 잡지. 네. 꽤 오래됐는데 1883년에 발행된 유머 잡지 이름이었는데 헨리 루스가 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진 잡지가 되었고요. 이외에도 경제 전문지인 포천이나 스포츠 주간지인 일러스트레이티드 또는 이제 뉴스 잡지인 타임까지 창간한 거죠. 엄청나네요. 그 다 잡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거는요. 그 서울에서도 그 라이프지 사진전을 할 때 가서 보니까 그 라이프지 잡지가 현재까지는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07년 4월에 종관이 됐고요. 현재는 웹사이트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지에 실렸던 수많은 사진들 중에 대표적인 사진들이 지금 이 맥주캔에 인쇄되어 있고요. 또 체게바라는 1959년도에 조세프 서셜 리 찍은 사진이고요. 마린 먼로는 1953년도에 알프레드 아이젠슈테트가 찍은 네. 사진이고요. 처칠 역시 1945년도에 알프레드 아이젠슈테트가 찍은 사진이고요. 이 처칠 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승리의 부위를 하는 윈스트 처칠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어요. 사진의 뭐 제목이라 할 수 있겠죠. 네네. 라이프 얘기는 이쯤 하고 이 맥주를 출시한 크래프트 브로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야겠는데요. 2014년도에 스레 마을에서 시작했고요. 뭐 스레 마을은 프랑스 마을이라고 하는 그 반포에 있는 마을이고요. 예, 거기에서 크래프트 브로스가 좀 독특한 점이 밭을 삽이면서 수입 크래프트 맥주도 파는 탭하우스도 하고 있고요. 양조장은 이제 김포시에 있고요. 그럼 뭐 스마일리 오렌지 위트라든지 강남 페일이나 뭐 그리즐리 스타우트 다양한 맥주를 생산하고 있고요. 시즌을 맥주도 뭐 헤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브로리입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그 맥주 마시러 갔다가 또 골라 마시는 재미도 있는데 거기다가 보틀샵 구경까지 할 수 있는. 네. 뭐 골룸 보틀은 2,000원 더 내면 거기서 마실 수도 마실 있습니다. 수도 있어요. 네. 아. 저희 오늘 이렇게 라이프 맥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MC 조님이 라이프 맥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뭐 크래프트 브로스에서 라이프지 시리즈 생산하는 맥주로 일단 출시될 때 인스타를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인스타에서. 하지만 물량이 풍족하지 않아서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 있어요. 뭐 꼭 맛을 보고 싶으신 분은 가까운 바틀샵이나 와인앤모아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구입하지 못하시더라도 뉴잉글랜드 IPA 스타일의 다른 맥주를 마셔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맥주 되게 주스 같은 맥주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마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거부감 없이 약간의 쓴맛이 느껴지긴 해요. 이게 뭐 IBU 수치가 아까 29라고 했는데 약간의 쓴맛 바깥에서 퍼지는 그 시트러스 향 때문에 그 주스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 질감도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실제 나왔을 때 약간 색깔이나 이런 것도 좀 약간
주스 같지 않나요? 이 셋 중에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셋 중에는 체게바라가 개인적으로 되게 저도 좋았어요. 이게 네. 인스타나 이렇게 평하는 거 보면 체게바라가 제일 낫다라고 뭐 조금 차이냈지만 제일 낫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 맥주가 이제 저는 이제 좋은 게 앞에 뭐 어떤 맥주들은 인공적인 걸 넣었지만 홉을 통해 가지고 맛 변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쉽게 좀 맛있는 맛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맛있는 맛이란 편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에 나는 맥주는 많이 먹지만 카스나 하이트 테라를 먹었다. 근데 맥주가 좀 더 궁금하다 했을 때 문을 열어주는 새로운 맥주 뉴 비어 월드의 문을 열어줄 만한 맥주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굉장히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맥주군. 그러면 네. 평점 별점 5점 중에? 저는 뉴잉글랜드 스타일 5점 주고 싶어요. 만점 주고 싶습니다. 저는 4.5점. 네. 저는 좀 후한 편이어가지고 근데 후한 편이기도 한데 이 체게바라는 5점을 주고 싶고요. 나머지는 한 4점 정도?